최순실 씨가 검찰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수천억 원대 잃을 것으로 추산되는 최 씨 일가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여동생이 부산에도 100억 원대의 상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 씨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과 환불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달맞이 고개에 위치한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이 상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더니 건물 소유주가 S플러스 인터내셔널로 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여동생 최순천 씨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이 상가 건물은 땅값을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최순실 씨의 재부가 대표로 있는 서양 네트워크스의 고급 아동복 판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급 브랜드 아동복을 판매하면서 지난해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최 씨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해당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의 환불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일가랑 관계됐다는 게 아예 그 어저께 접수 추방 부분이 있어서 물건 환불한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만 뭐 아예 불정입학이라든지 그렇게 쓰였다는 게 좋진 않죠. 한편 최순천 씨 부부는 3년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지정돼 세무 조사를 유예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각종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